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앞에서 이런 행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또는 미팅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좀 판단할 수 있고요. 물론 최근에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백신이라든지 또는 치료제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복적인 이슈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사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안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기업들은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더 그에 따른 종목군들을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행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행사가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2월 달에 SCO, SITC라고 해서 면역 항암제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었고요. 그 세계 내분비학회, 미국 아마케는 이게 이제 연기가 되면서 6월 22일 날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ASCO 관련해가지고 또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오 USA,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상당한 이슈가 되면서 우리나라 또 139개 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할때 보면 빅파마들과의 미팅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라이센스 아웃, 바로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우리가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참여했던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후에 여기서 만나가지고 좋은 그린라이트를 켰고 그 부분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점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 6월 달까지 있으면서 ASCO라든지 또는 AACR,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보는 게, 시장을 좀더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반기로 가면 8월 달에 이런 행사들 잡혀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까지,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일정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업들 보시면 최근에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움직임이 좋아요.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ABL바이오, 뭐 메디톡스, 엔지캠 생명과학,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휴젤, 대웅제약, 키움바이오, 바이오솔루션, 펩트론, 사이토젠, 압타바이오, 지트리비엔티, 그리고 인콘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또 좋았죠. 압타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리고 티움바이오는 또 대웅제약도 그렇고 다들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좀 붙이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움직임이 좋게 나타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신고가를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AACR에 대한 6월 20일 참여하는 기업들이 파미핀, 오스코텍, 펩트론, 이수앱지스, 그 유한양행, 신테카바이오, 그 ST큐브, HLB, 그 신라젠, 제넥신인데 여기에 있는 기업들도 최근에 모습이 또 좋게 또 바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금 시장을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봤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고 AACR 관련주들도 함께 보셔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ASCO에 참여했던 기업들도 알테오젠, 메드팩토, NKMX, 펩트론, 그 유한양행, 지신옥십자, 그 한미약품, 레오캔바이오, 그리고 레오캔바이오는 얼마나 상한가까지 갔죠? 그 제넥신, 파멥신, 셀리드 브릿지바이오, 엔지캠 생명과 올릭스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더 정리를 해서 보시면서 빠질 때마다 시장에 대해서 저가 매수로 함께 동참하는 것이 좀더 시장을 좀더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ASCO, 그리고 AACR 참여했던 기업들 함께 알아보셨습니다.